답답해서 안 되겠다. 그 더 자세한 건 미보 선생한테. 그래도 그 차이가 있다는 건 그 이해하셨죠 이제. 이쪽은 어디에만 토지에만 지상권이, 이쪽은 뭐라고 건물 토지 다 공동저당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알고 물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물어볼 때도 그냥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고, 아 여기는 토지에만 저당권 갖고 여기는 공동저당이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받는 사람도 아 이분이 뭘 알고 물어보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시 즐거운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초코파이는 지금 이게 아 이게 막 갑자기 진짜 정을 느껴진다. 여기 주머니에 막 꼭꼭 넣어갖고 그 주방 같은데 거기 이렇게 넣고 그 시골에 그 할머니들이 막 그 주머니에 있던 막 그냥 그 사탕하고 막 이런 걸 끄집어냈었는데 그 정이 묻어나는 거 같은 아내 이름 너무 감성이 예민해갖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나 보다. 자 보겠습니다. 거기 대리 신청은 잘 안 나와요. 대리 신청 잘 안 나오니까 거기 이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반적인 방문 신청은 자 꼭 뭐예요 법무사 변호사 아니더라도 법정 대리인도 가능하고 임의 대리인도 가능한데. 그 임의 대리 중에서 자 전자 신청 중에는 변호사 법무사만 한다라고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볼 거고 그 다음에 쌍방 대리와 뭐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등기 인정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의사 표시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 인정하지 않지만 등기 신청은 관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 돈 주고 뭐예요 바쁘시면 돈 주고 뭐예요 법무사 맡기는 게 쌍방 대리고 그 다음에 자기 계약에 한 등기 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인데 절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의 의사표시의 대리를 할 수 없어요. 왜?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을이란 사람이 자기가 계약 맺는데 의사표시를 대리를 만드는 것은 예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잔금 다 주고 뭐 등기서류 받았죠? 의사표시는 끝났어요. 등기하러 가는데 누구는 을은 뭐예요? 나 법무사한테 돈 좀 아껴야 되겠다. 같이 가자. 나 갑은 시간 없다 하게 되면 을이 자기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갑한테 위임증 받아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쁘시니까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그 사무원 두죠? 사무원을 지켜서 사무원이 그 누구를 그 법무사 대신해서 사무원이 출석해서 등기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보조원 두죠? 보조원. 아, 중개사법 중에 보조원 둔다고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요새 이 보조원들이 뭐 그냥 다 수십억 다 아직 그 옛날 수법하고 똑같아. 똑같아갖고 뭐 월세 받으라고 내는 걸 뭐예요? 그 50만원씩 월세 받으라고 하는 것을 그 전세금 5천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도 받고 이 사람한테 받고 그랬고 날라갖고 지금. 응? 하여튼 보조원 잘 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자, 사무원도 가능하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 대의 나오죠? 대의 나오면 분명히 그랬어요. 대의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고. 채권자 대인청 있다. 구분 건물에 대인청 있다. 자, 건물 멸실 대인청 있다. 신탁 대인청 있다. 수용 대인청 있다. 다 있단데. 없는 거 뭐라 했어요, 아까? 패소한 의무자만 대의 없다 그랬죠? 그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포괄승계의 등인청은 자 이거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포괄승계의 등기인청은 거기 별표를 작은 거 하나 해두시고 그 의미를 잘 기억합니다. 지문에 이전등기 문제 나오면 그 잘 지문에 뭐예요? 자주 들어가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고 자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해도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유효하다. 그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이 매도인을 죽이는 날도 있고 어느 해는 뭐예요? 매수자를 죽이는 날도 있는데 이 매도인이 죽이면 뭐예요? 자식인 병이 이 자식인 병이 이게 유효하니까 을하고 같이 등기를 공동을 한다니까요. 그 이 사람이 뭐예요? 매수자가 죽으면 이 누가 정이라는 사람이 누가 하고 갑하고 공동으로 등기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포괄승계인의 등기청이에요. 이 포괄승계인 상속인.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하나 더 이제 뭐예요? 갑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이 신청서 있죠? 신청서에 죽은 사람 쓰면 안 돼요. 항상 신청서에 아들 내미가 의무자죠. 근데 권리자는 당연히 누구? 우리면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된 게 누가 이거? 갑 있죠? 이 보존된 게 갑. 이 갑이. 그러면 당연히 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사망하셨으니까 사망했으니까 어디에 이 등기부상의 의무자하고 신청서상 이 등기부상의 의무자하고 신청서상의 의무자가 서로 뭐예요? 다르죠? 그래서 원래 29조 매토에는 이 7호에는 뭐 이거를 각하라 그랬어요. 근데 단서 조항이 뭐냐면 다음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뭐예요? 예외로 하겠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뒤에 뭘 첨부해 줘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하면 무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두 가지만 보자, 두 가지만. 그 하나는 91페이지에, 91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첫 번째 점에 네 번째 줄에 줄칩니다. 이것은 뭐라고? 공동 신청이므로 누가하고 누가하고 살아있는 자식하고 자 매수자하고 공동으로 등기하는 것이므로 자 단독으로 하는 뭐하고 구별된다. 상속과 구별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점은 당연히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그거죠? 줄치세요. 등기부와 신청서의 의무자가 뭐예요? 표시가 뭐하면 불일치해도 뭐하지 말라고 이거 각하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각하한다 그러면 틀리고 단독이다 그러면 틀리고 두 가지만 제대로 보자 두 가지만. 응? 그래서 자 계약을 맺은 후에 계약을 맺은 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등기가 무효가 되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상속 등기 안 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셨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내 페이지에 92페이지에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나오죠? 그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도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요즘은 이제 강론으로 이제 껴들어가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뭐예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자 사원청의 결의서 누가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뭐예요? 주소증명 서면하고 등록번호 증명 서면이다. 그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 정도는 꼭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 내는 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뭐예요? 의무자는 자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있다. 자 이렇게 누가 내는 서면 등기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내는 서면이 있다. 이 의무자가 내는 서면은 뭐라고? 등기필 정보. 자 그다음에 뭐라고? 인감증명. 자 그다음에 뭐예요? 종중일 때 사원청에 있죠? 비법인일 때 사원청에 결의서요. 자 그래서 사원청에 결의서. 이 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거? 종중일 때는 뭐예요? 종중총회 결의서. 왜? 종중 땅 많이 팔아먹으니까 못 팔아먹게 법을 개정해서 니네가 팔아먹으려면 종중원들이 모여갖고 뭐예요? 회의를 해라. 아니 회의를. 그래서 그 회의한 결의서를 내라. 얘기죠. 그래도 또 그것도 위조해서 팔아먹으니까 종중에 참여한 그러니까 혼자만 이제 위조할 수는 없잖아. 그 종중에 참여한 누구 그 종중원들 있죠? 그 성인 2명이 인감 2명 내라. 그렇게까지 계속 뭐예요? 그 지금 바꾸고 있는 거야. 워낙 계속 구하니까 그 혹시 저 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우리 집 종중 땅 있었는데 누가 팔아먹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다고? 착한 집 아니야. 다른 웬만한 집은 다 팔아먹어갖고 지금 그런 집 많은데. 그래서 이 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종중청에 결의서 이건 뭐예요? 의무자 팔 때만 이제 나오는 거니까. 등기 권리자 얘기입니다.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뭐예요? 이렇게 주소 증명 서면하고 뭐라고 등록번호 증명 서면이 있다. 등록번호 증명 서면. 자 이것은 누가 내는 거다? 권리자가 내는 거다. 그래서 이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했죠? 그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민센터 갔어. 그죠? 그 인감증명 띄려면 당연히 뭐예요? 내가 몇 통 띄겠다고 뭘 내야 돼요? 그 항상 개인이 국가기관에 가면 항상 신청서 써. 주민센터 가면 신청서 쓴다고. 개인간에 그냥 말로 해도 되지만 항상 국가기관에 뭘 하려면 걔네들도 근거를 남게 되니까. 아 졸업증명서니 뭐예요? 인감증명 띈다. 근데 주민등록 등초본도 옛날에는 이 신청도 썼어요. 몇 통 뛴다고. 근데 하도 많이 뛰어오니까 국가가 자기네 종이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뭘 달라고 신분증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것도 신청서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항상 뭐예요? 개인이 어느 국가기관이니 뭐예요? 국가기관 가서 뭘 요구하려면 뭘 쓰라는 얘기니까 신청서를 꼭 써야 돼. 그러니까 이 개인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다 하게 되면 뭘 신청한다 하게 되면 항상 뭘 쓰라고 신청서를 꼭 쓰게끔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무슨 등기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얘기. 신청서 이걸 꼭 작성이 된다는 얘기. 그 신청서 서면주의. 그러면 모든 뭐예요? 모든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는 자 부동산은 이 등기부에 편철돼 있는데 등기부에 편철돼 있는데 이 등기부는 땅은 지번 순서대로 건물은 대지 지번 순서대로 되죠. 왜? 건물은 땅 위에 있는 거니까. 대지 순서대로 자 편철돼 있으니까 항상 신청서에 뭐 써야 돼? 부동산 표시 써야 돼. 이게 이전 등기를 하든 내가 이 땅에다 저당권을 등기하든 항상 뭘 써야 돼? 부동산 표시가. 그 땅의 소재 지번을 알아야지 써야지만이 그 등기관이 그 등기를 받아왔고 소재 지번 써갖고 자 충청남도 세종시 뭐예요? 종천동 딱 치면 이제 소재하고 지번 딱 치면 등기부가 떠올라야 되니까 소재 지번을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원인을 쓰고 이게 이전 자 원인이 매매다. 2019년도 뭐예요? 6월 자 20일 매매다 매매.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써야 돼. 이전 등기
만약에 뭐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되는 지분을 쓰고. 자, 의무자가 누구라고? 갑이라고. 권리자가 누구라고? 을이라 쓰죠. 그 의무자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근데 주소지 쓰죠. 그다음에 의무자는 항상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꼭 인감도장 꼭 안 찍으면 안 됩니다. 등기 안 받아요. 자, 권리자는 당연히 뭐예요? 아무 도장 찍어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다음에 두 사람이 매매했죠. 매매인데 등기관은 매매인지 몰라. 그 여기다 매매를 썼으면 이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걸 꼭 첨부해야 돼. 매매계약서. 우리가 이 매매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당권 설정계약이면 설정계약서.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이걸 뭐 표현할 때 타이틀을 붙일 때 뭐라고? 자, 매매라는, 아니 뭐예요? 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설정이라는 이 등기 원인을 이 이전 등기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그 원인을 증명하는 뭐예요? 원인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줄여서 등기 원인 증명서. 증명서를 줄여서 뭐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증서라고도 얘기하고, 증명서 증서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그 원인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전산 등기 보니까 정보라고. 자, 그러면 이 등기 원인 증서를 자 내야지만이 등기관이 뭐예요? 이거하고 매매 계약서를 확인해 본다. 이게 지상권 설정 등기라면 이 설정 계약서를 확인해 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안 해주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했죠. 그 소송하고 있는 판결서에 두 사람이 만나갖고 진짜 뭐예요? 그 계약금 맺고 중도금 주고 등기했다고 합의했다고 뭐예요? 판결 재판 과정에 판결서에 써 있으니까 이 판결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원인 증서가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 물론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등기부의 등기소에 1번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보존등기 맞췄으면 이 보존등기는 자 바다 매립한 사람 신축 건물 진 사람 이 소유권을 원지 취득한 사람이죠. 소유권을 취득한 이 소유권자가 이 보존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보존등기를 하니까 소유권자니까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보존등기는 누가 하는 거라고?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근데 이제 이 권리자가 이제 뭐예요? 권리자가 해갖고 나중에 얘가 팔려면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지. 원래 보존등기 자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했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라는 걸.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여러분 책 몇 페이지에 자 몇 페이지냐 여기 105페이지 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105페이지에 거기 105페이지 등기 거기 등기필 정보라고 써있죠. 105페이지에. 그래요. 그걸 받는 거야. 그걸 이걸 이 권리가 이제 그 보존등기 맞으면 이걸 받는 거야. 그럼 등기표 정보 이게 흔히 얘기하면 소유권자가 받으면 이게 지문서야.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이게 권리증이고 이걸 받고 있다가 집에서 이제 이걸 갖고 있다가 그 거기 갖고 있으면 이제 안에 네모 안에 그 박스에 접수번호 그 박스에 들여다 보면 거기 부동산 고유번호 수치세요. 그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죠. 거기 110이 이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가 있고 물론 이제 거기 소재 있고 접수일자 있고 등기 목적이 이전 등기고 그렇죠. 만약에 등기 목적이 지상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가 대구 받았으면 거기다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쓰겠지. 그 다음에 거기 부착선 스티커 이렇게 띄워보면, 그 스티커 안에 거기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죠? 그거 잘 안 보겠지만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붙여놓으시고, 요 번호 세 가지를, 이 세 가지를 어디에다가, 다시 앞으로 가시면, 몇 페이지에 94페이지 보시면, 앞에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보시면 94페이지에 그 제가 이제 뭐예요. 그 공부하기 위해서 그 신청서를 앞뒤면을 줄여놓은 거야. 왼쪽이 앞면이고 오른쪽이 뭐라고? 뒷면이야. 뒷면. 그러면 그 앞면과 뒷면인데 그 뒷면의 중간 보게 되면 그 등기인청 수수료 아래에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가 나오죠.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 그 등기표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 고유번호가 있고 자 성명은 김차석이고 예, 수석이라고 쓰려다가 여러분이 부담을 느낄까봐 차석이라고 썼습니다. 꼭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그 합격증 이름 밑에다가 꼭 차석이라고 꼭 써놓으세요.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확인 안 해봐. 공부 잘했다고 막 그러지. 그거 확인이 안 돼. 수석은 금방 확인되는데 차석은 확인이 안 되니까 차석이라고 꼭 씁니다. 거기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있죠? 그래요. 그 번호는 누구하고 누구만 알아요, 지금. 차석이하고 등기관 뿐이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 실패 보세요. 여기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보존등기 마치고 받은 이 등기별 정보에 이 번호 세 가지가 뭔지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번호 세 가지를 어디다가 이 신청서 뒷면에 번호를 쓰죠. 그러면 등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 불러다가
네가 을한테 집을 팔 의사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질 않아. 항상 등기관은 뭐예요? 서류만 심사하는 뭐라고 이거? 형식적 심사주의야. 그러니까 이 등기관이 뭐예요? 그 뒷면에 그 번호를 확인하고 자기네 등기소에 있는 있죠? 왜 발급했으니까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를 확인하면 의사가 확인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는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내는 거예요 지금? 의무자만이 번호를 제공한다. 의무자만이. 그래서 이 부실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뭐예요? 의무자는 뭘 제공하라? 이 등기필 정보에 뭐예요? 번호를 제공하라. 아니 번호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가격이 뭐예요? 왜 자 수억씩 하니까 하여튼 뭐예요? 이 서울 강남에는 뭐예요? 20억, 30억, 막 70억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집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예요? 너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만약에 부실 등기가 일어나면 손해나는 사람은 이 값만 손해나. 그 얘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려면 인감도장 찍었으니까 너 주민센터 가서 모두 내라는 게니까 인감도장을 내라 인감도장. 그래서 이 인감증명에 이 도장하고 이 돈하고 뭐예요? 비교를 해보겠다는 게 비교를.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등기필 정보하고 이 인감증명하고 비교를 해봐서 이게 뭐야? 아 이게 이제 확실하면 아 이 사람은 진짜 팔 의사가 있는 게 맞구나라고 해서 이제 등기가 뭐라고 이거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등기가 뭐예요? 진짜 등기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파악되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는 체계하에서 이렇게 등기관이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갖고 등기해놓으면 이거 믿고 살아가는 취지예요. 그 옛날에 뭐예요? 자, 보통 한 13회, 14회까지는 이 지금 인감증명이나 이 등기별 정보 이런 문제가 계속 뭐라고 이거 계속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강론으로 뭐예요? 강론으로 시험의 패턴이 바뀌면서 이게 별로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머릿속에 아 누가 의무자가 내는 서면하고 권리자가 내는 서면은 뭔가는 기억하자 뭔가는 기억하고 그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인감증명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인감증명은 뭐예요 그래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합니다. 인감증명 아직도 뭐예요 서명 제도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서명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이거 인감증명이 중요하니까 네, 그건 한번 보자. 그러면 자 내용이 이해됐으니까 어디에 90몇 페이지에 자, 94페이지에 뭐예요? 거기 신청서 나오죠? 그 신청서 나오는데, 이 신청서를 뭐예요? 신청서에는 반드시 써야 될 내용이 있고, 안 써도 되는 게 임의적인데, 거기 물론 뭐예요? 일권 일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의 신청서가 몇 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일관신청이란 말이 있죠? 일관신청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일관신청 뭐라고? 있다야. 일관하면 뭐라고? 있답니다. 보통 우리가 갑과을이 이해만 합니다. 국가을이 뭐예요? 부동산이 몇 개가 있어요? 부동산이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이 부동산 세 개를 원인이 같아.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매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는 증여고 하나는 상속이고 그러면 안 되고 다 원인 세 개가 다 매매야. 그 다음에 목적이 이전 등기 다 같아요. 하나는 이전 등기 하는 거고 하나는 저당권 등기 하면 안 되고 원인과 목적이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이 부동산 세 개를 다 일련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동일채권에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집 하나를 담보로 제공하려 했더니 등기관이 뭐라고 담보 가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 거 있죠. 그래서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소유권자가 다른 뭐예요? 부동산을 소유권이 다른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일괄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얘기한다? 물상 보증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가 나오면 일괄 있다. 뭐가 나오면 있다고? 일괄 나오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괄. 그 다음에 거기 방문 신청에 전자표준 양식 나오죠? 전자표준 양식이 나와요. 전자표준 양식. 전자 뭐라고?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어차피 처음에 이제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전자표준 양식은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거예요? 전자 신청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종이로 된 거 있잖아 등기부가 종이로 된 등기부니까 그 옛날에 일반 양식이 있어요. 옛날에 쓰던 일반 양식이. 근데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전산 등기부로 바뀌었죠? 전산 등기 바뀌니까 국가가 자, 우리 보통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게 되면 그 협회에서 만드는 뭐예요?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계약서가 있어. 그 밑에 막, 그래, 뭐예요? 밑에, 자, 이렇게 그 인쇄 놓고 특약상 적어 놓고 막 그런 거. 자, 요건 같은 거 적어 놓은 거. 근데 우리는 꼭 계약할 때 그 어디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드는 꼭 계약서 갖고 꼭 해야 돼?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백지 갖고 할 수도 있어요.
백지화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 그렇게 따져보면, 자, 이게 일반적인 백지가 일반형식이고, 이게 바로 뭐라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마디로 전산된 게 만드니까 국가에서 자기가 자기네 표준 양식을 만들어 놓고, 요건 2,000원이 더 싸, 수수료가.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옛날에 했던 사람들 다 뭐라고 뭐가 더 편해 이거. 일반 양식이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양식도 할 수 있고 전자표준 양식도 할 수 있는데, 국가는 어디에, 자, 등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대두리는 뭐예요? 뭘 무슨 양식을 쓰라고 이거. 전자표준 양식을 쓰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전자신청이 아니야. 무슨 단어 때문에 속지 말고, 전자표준 양식이란 말 때문에 속지 말고, 이건 어디에 필요한 거라고,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쉬운 문제. 자, 이 다음 중 옳은 것은 골라라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자, 그 변호사 변무사가 아닌 자격대인이 아닌 임의 대리인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맞는 얘기야. 왜? 이거는 뭐라고?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거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전자표준 양식은 꼭 전자신청이 아니라 뭐 할 때 필요한 거라고? 자, 방문 신청할 때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이해만 하지 않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와요. 올해 안 나올 거니까. 자, 답으로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점에 방문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뭐라고? 김영날인 또는 뭐예요? 김영날인 하거나 서명한다 써 있는데, 자, 이름 쓰고 인감도장 찍어도 되고, 이름 쓰고 도장 찍어도 되고, 뭐예요? 단독으로 할 때는 사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지 않는 거, 인감도장 안 찍는 게 뭐예요? 예컨대 이사 가서 명의자의 표시 변경 한다든가, 그죠? 자, 보존 등기 한다든가, 이렇게 단독 신청은 뭐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 사인만 해도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하거나, 이름 쓰고 도장 찍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 사인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간인 얘기는 한번 들어보자, 간인. 이렇게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뭐 하니까?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내니까. 신청서와 첨부 서면을 내니까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등기할 때 신청서에 여러 뒤에 이제 뭐 이렇게 첨부 서면 붙이죠? 위조라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도장 찍죠, 도장. 이걸 우리가 간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땐 한 사람만 간인하면 되는데, 그 줄만 쳐놓으세요. 다만 뭐라고? 정정 간인은 누가 한다고? 전원이 한다. 무슨 간인은? 정정 간인은 뭐 한다고? 전원이 한다. 이렇게 보자. 정정 간인은 전원이 한다. 줄이나 쳐놓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무슨 내용을 고쳤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만 한다고? 전원이 한다. 그렇게 보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신청서는 뭐예요? 반드시 필요적 사항은, 필요적 뭐예요? 필요적 사항은, 안 쓰면 등기를 안 받는 게 뭐라고? 이게 필요적 사항이에요. 안 쓰면 뭐라고? 등기 안 받는 게 필요적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가끔 가다. 자, 다음 중 뭐예요?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답은 뭐라고? 임의적 사항은 항상 뒤에 뭐예요? 약정과 무슨 말이 들어가요? 약정과 특약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이건 다 임의적이에요. 왜? 약정과 특약 때문에 쓰는 거니까. 근데 그 필요적 사항 중에서 안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합의 지분이야. 절대 우리 등기부상에 뭐가 없다고? 합의 후 지분이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 합의 지분은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는 없다고? 합의 후 지분은 없다. 뭐는 없다고? 합의 지분한 거 없습니다. 자, 등기부상에 공유 지분이 있어도 뭐는 없다고? 합의 지분 없으니까. 거기 92페이지에 거기 신청인 우회 거기 두 번째 밑에서 우회 거기 합의는 지분 X라 돼 있죠? 그거는 동그라미 쳐놓고 보세요. 그 92페이지. 합의는 지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등기부에 안 쓴다. 그것만이라도 꼭 보지 않냐? 그것만이라도. 그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어디? 93페이지에 임의적 내용 있죠? 그 임의적 내용인데, 항상 임의적 내용은 무슨 말? 환매 특약. 권리소멸의 약정 있죠? 그 약정과 특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부기등기하고,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제3자한테 대항, 아까 권리소멸의 약정 등기하면, 그 뭐예요? 지상권의 권리가 상속이 안 된다 그랬죠? 상속이 안 된다고 권리소멸의 약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약정과 특약, 환매 특약하면, 자,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력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만약에 신청서에, 자, 신청서에 뭐예요? 신청서에 존속기간을, 자, 존속기간을 뭐예요? 존속기간을, 자,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잖아요. 왜?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니까 무조건 신청서에 기재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어디에 이런 식으로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 신청서에 등기 원인에 뭐예요?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으면 이 존속기간을 기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꼭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무슨 말이 따라붙어야 돼요?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으면 이런 말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매 특약이나 재매매 약정이나 이런 건 약정이란 말이 들어가죠? 약정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어디는 이런 존속 기간이나 지로는 그런 말이 안 들어가니까 그 앞에 자 무슨 단어가 등기 원인에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해석해 보면 계약을 맺을 때 등기 원인이 계약을 맺는 거니까 이 등기 원인에 계약을 맺을 때 뭐가 있으면 특약과 약정이 있으면 뭐예요? 존속 기간 꼭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존속 기간이나 지로는 항상 앞에 무슨 말이 들어야 된다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지료를 기재한다.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을 때 존속 기간을 기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지만 인차권의 차임의 요소라 그랬죠? 요소라고 하는 말은 필요적 사항이다. 그런 개념이지. 그래서 임의적 사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약정과 특약인데 권리 소멸의 약정과 환매 특약 그런 약정과 특약 이외에 자 이렇게 존속 기간 이 존속 기간이나 그다음에 지료는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등기 원인에 뭐예요? 등기 원인에 뭐예요? 원인에 뭐가 있는 경우, 약정과 특약이 있는 경우, 이런 말이 꼭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만 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등기 원인 증세에서 볼 사항은, 그래도 한 번쯤은 뭐예요? 이 거민계약서, 거민제도를 한번 이해해두고 가야 됩니다. 거민제도. 이 거민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 세종시에 살고 있는 뭐예요? 시민들께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 자, 매매계약을 만약에 체매를 할 때, 취득세하고 뭐예요? 등록세를 절약하려고,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게 써갖고 뭐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 뭐예요? 어디 가서 시청 지적가에 와서, 그럼 세종시청은? 시청은 어느 쪽에 있어요? 그 청사하고는 전혀 청사하고 반대쪽에 있어요? 한참 멀어요? 아, 그러면 터미널 쪽, 그쪽으로 가야 돼? 아, 그쪽에 있는 거야? 터미널 쪽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청사고, 여기 학원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 이쪽이 호수인가 이쪽이 있는 거고, 여기 쪽에, 이 가면 여기 다리 건너갖고, 이게, 이, 그러면 이 호촌, 이 하촌, 이 호수하고 이렇게 무슨 하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천, 다리 건너갖고 터미널 쪽에 있는데, 그게 하천에? 다리가 있으니까 하천이 있겠지, 밑에? 아, 그거 금강이에요? 아, 그러면 호수하고 금강하고 또 별개죠? 그 금강 인공적으로 호수를 판 거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금강이 또라이. 아, 그 금강으로, 아, 그렇지. 금강으로 이렇게 가갖고, 이게 세종시가 금강이면 이게 저기네. 상류네, 거기. 금강 상류니까 물이 좀 깨끗하겠다. 그럼, 낚시도 하고 그래, 거기? 본 적 없으니까? 그죠? 맞아. 그게, 그죠? 저 일교척인데. 그 하천 아니 맞아 금지했을 거야 막 그런데 하천에서 낚시하라고 아니 호수도 못하게 할 텐데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시청 가서 뭘 받으러 검사 받고 도장 받으러 그게 거미제도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 의한 계약에 의한 이렇게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이 없는 게 할 때 반드시 뭘 받으라는 게 이거 거미 꼭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계약을 맺는데 얘가 등기 안 해주죠 안 해주면 을은 자 소유권이 없는 길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을 받죠. 이행 판결 받으면 어디에도 판결서에도 뭘 받아야 돼요? 판결에 의한 연기할 때도 반드시 검인 받으라. 그래서 뭐라고 외자? 개판치는 소유는 뭘 받는다? 검인 받는다 이렇게 외웁니다. 뭐에 의한 계약에 의한 연기할 때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반드시 검인 받습니다.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검인 받으라. 뭐라고 외자고? 개판치는 소유. 그래서 여러분 그 95페이지에 거기 등기원인 정보 나오고 검인계약서 나오죠? 그래서 첨부회 중에서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뭘 받으라고? 범위를 꼭 받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지금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자 만약에 갑이 등기를 안 해주고 판결받으면 뭐예요?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뭘 받는 게 원칙이고 검인받는 게 원칙인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1일부터 뭐예요? 매매계약을 맺고 원인증서 이 원인증서 매매계약서를 자 등기 원인서를 낼 때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그 예외 두 가지가 뭐예요?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거래 뭐예요? 신고필증을 내면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예, 거미를 받은 걸로 왜? 같은 관청에 사니까 그 다음에 뭘 내면 토지 거래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서를 내면 뭘 받은 걸로? 거미를 받은 걸로 뭐예요? 거미를 받은 걸로 보겠다 이제 그 두 가지는 뭐라고 이거? 예외다 거민제도의 예외가 두 가지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으면 뭘 받은 걸로 보겠다고? 거미를 받은 걸로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에 의한 연기할 때, 자, 검인 받으니까, 계약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전 등기 공부할 때, 원인이 뭐예요? 다섯 개 중요하다 했죠? 매매, 그 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뭐야? 수용.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아, 유중이 빠졌네. 상속 뭐라고? 유중. 네, 수용.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볼 때 이것만 계약이죠? 이건 계약이 아니야. 거민, 상속에 한, 유중에 한, 수용에 한, 진정명의 회복에 한 이전 등기할 때 거민 안 받아. 여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취득세는 알죠? 그게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다 외우고 있는데 거민이 아닌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아, 이런 게 거민이 아니지. 아, 이런 게 계약이 아니지. 계약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거민 받아, 안 받아, 이거. 안 받는다니까. 그죠? 그래. 그러면 이 상속과 유증과 수용과 진정명의 회복에서 잊었는 게 하죠? 이럴 때는 뭐예요? 토지거래하고 와서 안 내. 왜? 토지거래하고 와서는 거래해야지. 이건 계약 거래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시험 하나 더 기억하자. 계약이 아닌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뭐 빼놓고? 매매 빼놓고. 상속, 유종, 수용, 진정명이 있죠? 취득시험 이런 게 계약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딴 데서 막 창작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가만히 기억하면 돼. 있는 걸 가만히 배운 걸 기억하면 되니까. 이런 건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 다 받고, 이건 계약이 아니니까 뭐 아무리 잊었는 게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외가 두 가지라 했었고, 예외 두 가지 밑에 거기 95페이지에 예외 2006년 1월 이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징수로 잊었는 게 할 때는 그 거래신고필증, 그 다음에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무엇을 매매 목록을 제출한다. 그 매매 목록에는 뭐가 써 있다고? 자, 당연히 뭐예요? 실 거래 금액이 써 있다. 이렇게. 토지 거래하고 가서 두 개 있죠? 밑에 경매 공매 나오죠? 그건 계약이 아니니까. 경매 공매를 계약이라 생각하진 않겠죠. 그렇게 봐주지 않죠. 그래서 뭐만 외우자고? 개판치는? 소인은? 거민? 받는다. 그것만 이해했죠. 나 정신. 자, 의무자의 뭐예요? 등기필 정보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의무자가 낸다 그랬죠? 누가 낸다고?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머릿속에, 자, 칠판 보세요. 아까 그랬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면, 이 단독으로 등기한다면, 단독 신청이라면, 아까 뭐예요?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단독이라면 의무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예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래서 당연히 근데 뭐예요? 당연히 근데 뭐로 등기를 공동으로 한다면 내야 되겠죠? 그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 한 세 가지만 외우래 있어. 세 가지. 그 세 가지만 외우면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무슨 모자 들어가는 증자 들어가는 잊었는 게 뭐 들어가는 거? 아, 매매는 잘 안 나와. 증자 들어가는 잊었는 게 유증 사인증이요. 증자 들어가는 잊었는 게 항상 뭐라고? 공동이래니까. 그 다음에 권리변경 등기 뭐 권리변경 등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전세권을 증액할 때 전세권의 변경 등기,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할 때 뭐예요? 자, 그게 저당권의 변경등기니까. 그거 권리변경은 그 소유권은 안 나와요. 소유권에 왜? 소유권은 공유를 합의로 바꾸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상권의 존속기간보다는 나오는 게 항상 전세권의 전세금의 증액 변경등기. 그다음에 저당권의 변경등기 있죠? 그것만 나오니까 그게 권리변경이니까 두 사람이 재계약을 하니까 그거라도 외우라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공동일 때는 당연히 누가 있으니까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필 정보 내라.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아 유증에 의한 잊었는 게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리겠지. 왜? 이건 공동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뭐예요? 공동으로. 왜냐면 그거 안 해놓으면 유증하면 이 사람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니까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항상 유증에 대한 잊었는 게 항상 공동이다. 증자에 대한 잊었는 게 공동이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란 얘기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라는 건 공동일 때 제공해야 되고 단독일 때 안 되지만 누구는 내라고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하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뭔데? 만약에 뭐예요? 얘가 등기를 안 해가. 갑이 뭐예요? 갑이 얘한테 인수청구권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죠? 그래요. 그걸 우리가 그 승소하는 의무자, 승소하는 의무자가 단독할 때는 의무자니까 내라는 거죠. 근데 자, 그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어요. 멸실됐다고 하는 거지 분실했다는 얘기죠? 이 분실했을 때는 방법은 세 가지. 절대 재개발 안 됩니다. 절대 다시 안 만들어져요. 다시 안 만들어주고, 보증서제 같은 것,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든가 아니면 뭐예요? 분실했다 하게 되면 잊어버렸으면 방법은 딱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증, 인 뭐라고? 석을 뭐예요? 조서하라. 본인이 미성년자면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출석해서 신분증 제시하고 뭐예요? 확인 조서 나오죠? 확인 조서.
이런 게 우리가 아까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가 이런 게 부속 서류예요. 신청서. 예, 확인 조서 내면 된다니요. 본인 여부 확인되니까. 그다음에 자,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예요? 얼마 7만 원으로 올랐다 그랬죠? 작년 10월부터 7만 원 됐는데 확인 정보 있죠? 이 법무사 맡기면 확인 정보 저 직접 가서 그거 똑같아요. 이 등기관 앞에 가서 확인 조서 작성하거나 이 뭐예요? 그 법무사 사무실 가서 이 본인의 뭐 인상 특이죠? 특이 사항을 특성을 거기다 써요. 이거 확인 정보에다. 예, 법무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법무사가 아닌 그 이외 임의 대리는 뭐예요? 공증받은 거 있죠? 공증받은 부분 갖고 제출하면 된다. 딱 몇 가지 뿐이 없다? 세 가지 뿐이 없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증, 인, 뭐, 석을 뭐라고? 조사하라. 뭐 할 때? 멸실했을 때는 재개부되는 게 아니라 방법은 몇 가지 뿐이 없다는 게. 세 가지 뿐이 없다. 이제 그렇게 기억해보자는 게. 멸실했을 때는 뭐라고? 맨 끝에 공증 부분 증, 확인 정보 인자, 자, 그 다음에 석자 출석. 자, 그래서 증인석을 조사하라. 자, 근데 거기 쌍가루 4번에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은, 자, 그래도 인감증명은 별표를 작은 거 합니다. 작은 거 해두시고, 인감증명을 한번 좀 이해를 해두자, 인감증명. 인감증명 이해해두는데 인감증명은 뭐예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의 도대체 공통점은 뭐냐니, 공통점. 잘 보세요. 공통점은 뭐라고? 누가 내는 거예요, 지금? 의무자가 내는 공통점을 잡고 있죠? 누가 낸다고? 의무자가 내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현재 소유권자 누가? 현재 소유권자.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권을 줬는데 이게 갑이 신축 건물 짓건 바다를 매립했건 이 갑이라는 분이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이거? 등기필 정보 받았죠? 이거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될 때가 뭐라고? 2번 무슨 등기 다른 사람한테 잊었는 게 할 때죠? 그 이 사람은 의무자니까 모두 내야 되고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 번호를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갑이 소유권자니까 뭘 내라는 게니까 인감증 내라는 쪽. 그래서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증 내라는 쪽. 얘는 두 개는 다 내야 돼. 왜 소유권자니까 두 개 다 내요. 얘가 이전 등기 맞췄죠? 이전 등기 맞으니까 소유권 취득했죠? 권리? 얘는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 이거? 등기필 정보를 이제 받고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 될 때 뭐라고? 남한테 이전 등기 하거나 이렇게. 3번 이전 등기 할 때. 자,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죠? 등기필 정보도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되고 인감 증명도 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전 등기 하는 게 얘가 조카한테 시험에 합격하면 집 주겠다고 뭐예요? 가등기 해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해주죠? 자, 가등기 해준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뭐예요? 병한테 가등기 해줬으니까 얘가 소유권자면서 의무자죠? 이거 다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할 때도 두 개 다 내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가등기권자가 시험에 떨어져갖고 말소할 때는 이 단독으로도 가능하니까 얘가 그 네 인감증명 첨부해서 내라는 거예요. 아저씨 게 아니라 누구 네 명의인거 인감이 처음에서 내렸죠. 그 다음에 자 말소등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원인 무효가 돼서 말소할 때도 얘가 의무자니까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설정 등기 할 때 누가 설정해 주는 거야 이거? 소유권자가 설정해 주죠. 항상 지상권 설정, 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하게 되면 이 설정자함은 누가 이거? 얘가 설정해 주는 거 소유권자. 자, 그래서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을 소유권자가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도 자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라고 치면 병도 저당권 등기를 마쳤죠? 이 병원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항상 이 등기필 정보는 이렇게 명의가 올라가면 다 뭘 받는 거예요? 명의가 올라가면 권리자일 때는 등기소에서 받아 이렇게 권리자가 됐으니까 받죠? 이제 등기소에 반대로 낼 때는 의무자일 때만 내라니까 의무자일 때. 그러면 자 인감증명하고 등기필 정보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감증명은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 근데 이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누가 아닌 자도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이 사람이 뭐가 됐으면 의무자가 돼서 자 이 저당권을 말소등기 한다든가 무슨 얘기니까 이렇게 을이 병한테 돈을 갖고 저당권을 말소하자 요구하죠. 돈을 갚았으니까 얘가 권리자고 얘가 뭐예요?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뭘 내면 돼, 이거? 등기필 정보 내면 돼요. 아까 소유권자는 부동산이 막, 자, 5억, 10억, 15억, 20억 하니까, 비싸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돼. 부실 등기가 염려가 있으니까. 근데,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뭐만 확인하면 되니까, 등기필 정보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신청서 뒷면에 얘가 갖고 있었던 뭐예요? 등기필 정보 번호만 세 개만 쓰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의전 등기하거나 저당권은 뭐예요? 이렇게 말소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병이 돈이 필요해서 정한테 전화권 이전할 때 이전 등기 얘기해. 그럼 이럴 때는 뭐 이럴 때는 자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분실했다는 게 이거 분실해서 분실했으면 자 뭐예요? 등기필 정보가 없는 거죠? 없을 때는 뭐예요? 방법은 몇 가지라 했어요 이거? 방법은 몇 가지예요 지금?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자 세 가지가 뭐예요? 증, 인, 석을 뭐하라고 이거? 조서하라 그래서 공정부분 그 다음에 뭐예요? 확인 정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출석이죠, 출석. 출석 나오죠, 출석.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출석을 했으면, 이 출석을 하면, 이 본인 여부가 확인됐죠? 본인이 직접 오거나 법정 대리 출석해서. 조서 꾸몄어요. 그러면, 네, 본인 여부 의사가 확인되니까, 인감료 안 내도 돼. 이게 필요 없어. 근데, 확인 정보나 공정부는 누구 보낸 거, 이거? 대리인 보낸 거니까, 뭘 보내라는 게니까, 인감료 보낸다, 안 이겨요. 근데 시험 문제 나왔고, 뭐라고? 자, 인감 유형에 대해서 틀린 것 해서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저당권자 병이 자, 뭐를 등기필 정보를 모여서 분실해서 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조서를 작성할 때는 인감님을 첨부해야 된다 쓰게 되면 아, 조서 꾸밀 때 그게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헷갈린다는 게 그 공부하다가 시험 보다가 그러니까 이 아싸리 이게 무슨 얘기? 아 직접 출소해서 얼굴 들여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필요 없다는 게. 근데 이건 누구 보낸 거 지금? 대리인 보낸 거죠. 대리인 이게 무슨 자 보이니까 인자 보이니까 이렇게 외우라는 게. 확인 정보 나오면 확인 나오면 뭐라고 인감률 낸다고 외우자는 게요. 이건 대리인 보낸 거니까 무슨 자 보이면 확인 인 보이면 뭐라고 인감률을 내야 된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인감유형 인자가 되는데 여기는 출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동그라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인감유형 안 된다니까. 출석했으면 본인 여부가 확인되니까 낼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자, 확인 정보 대리인 보니까 인 나오면 뭐라고? 인감유형 그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도 외워두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96페이지에 인감유형 제출 대상.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뭐라고 의무자일 때는 꼭 내라. 그래서 이전 등기 할 때, 설정 등기 할 때, 대표적인 게 이전 등기, 설정 등기 할 때.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가등기 발생되어야 되죠? 자, 출처세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가 돼서 뭘?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확인 정보나 공중부분, 꼭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면, 뭐예요? 확인 정보 할 때 인자 나오죠? 인자 나오니까 뭘 내야 된다고? 인감유형, 인자 보면서 인감유형, 그렇게 외우라는 게, 그렇게 안 외우면, 시험 보다가 더 헷갈린다는 게, 꼭 그렇게 외우지 않죠. 확인 정보, 확인, 인감유형.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97페이지. 협의 분할에 상속 등기할 경우에 분할 협의에 날이한 상속인 전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뭐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남긴 뭐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뭐하고 갔자고 분할하고 갔자 분할해서 갔자는 게 분할 협의서를 냈다는 협의서 그죠? 그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가 있으면 이 분할 협의서에 자식들이 큰아들 A가 뭐예요? 나 아버지가 남긴 가구나 부동산 두 개는 내게 갖겠다. 다라고 하는 부동산 둘째가 가져라. 나라는 부동산은 C가 가져라고 도장 찍었으면 이 도장을 찍었으면 뭘 내라는 게니까 인감료 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뭐예요? 이런 자 제3자의 동의성 허가서라든가 이 분할 협의서 여기다 이제 공증을 받죠? 자 등기 저 어디 가서 예,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받았으면 공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감유형 문제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정증서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누가 법무사가 뭐예요? 확인을 해주는 거니까 책임지겠다 그런 개념이니까 공증 받았으니까 안 내도 된다 부자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자, 한 네 가지만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자. 네 가지 정도만. 그 다음에, 그 제출 방법은 뭐예요? 제출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만 정확히 보는데, 예, 그 법인, 저, 거기 법정 대리인, 네 번째 법정 대리인 나오죠? 법정 대리인은 본인 게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 거 내야 돼. 왜? 본인의 인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그 재외국민 있죠? 그 밑에, 외국인 밑에. 예, 재외국민 동그라미 칩이고, 우리나라 거 뭐예요?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료 낸다. 그럼 틀려요. 누구 거 내라고? 우리나라 거 내야 된다. 우리나라 거. 그렇게 보자. 아니고 우리나라 거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미천부 얘기해서 뭐하고 자 다시 비교해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이 등기필 정보하고 뭐예요?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유형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은 의무자가 낸다 그랬죠? 의무자 내죠? 그 다음에 의무자 내니까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인감료 내야 안 내요. 인감유형 안 되지, 단독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보상부, 그러니까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나 단독하면
단독을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단독하면 뭐하고 뭐를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인감증명하고 등기별정보를 안 내도 된다. 그런 개념이지. 단독 신청인데. 이해했죠? 어,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공통점은, 공통점은 그렇다 치고 차이점은 뭐냐 하게 되면, 이 인감증명은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게 원칙으로 해요. 근데 이 등기표 정보는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뭐예요? 아닌 자도 뭘 내게 돼 있어요. 이거 등기표 정보를 내야 되겠죠? 어? 누구 소유권자가 아닌 자도 뭐는 내야 된다고 등기표 정보만 내면 되는데 그게 분실했을 때 할 수 없이 뭐라고 이거? 그 세 가지 방법에서 자, 그 대리인시킬 때는 뭐예요? 인감증 내는 경우도 있다. 왜? 의사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몇 개월에 이거? 3개월이 써있죠?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그럼 우리가 등기법에서 뭐예요? 지적법이 아니, 지적법은 뭐예요? 지적법은 60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5일도 있고, 그 다음에 7일도 있고 있죠? 그렇게 날짜를 외울 게 많아요. 근데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날짜 외우는 거 딱 1안이면 3이에요. 자, 7번 보세요. 등기법 1안이면 뭐라고? 1안이면 3이야. 그럼 1은 뭐예요? 1은? 우리 앞에서 보면 1은 등기법에서 1이라고 하는 뭐예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기간이 뭐예요? 아,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까지 하라고? 1개월까지 하라고. 어? 그렇게 공법은 그렇게 점수도 안 나오면서 그렇게 외우려고 하면서, 이거 등기법은 딱 두 개뿐이 없는데, 자, 이 3자는 막 3개월이야, 3개월. 그 다음에, 좀 이따 전자신청은 3년이고, 왜? 사용자 등록할 때 3년. 딱 1안이면 뭐라고? 3입니다. 등기법은 1안이면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용도, 유효기간과 용도란, 용도란은 인감증명은 매도용 이외에는 용도란 표시와 등기 목적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진 않는다. 써 있죠? 자, 그러면, 인감증명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등기법 배우니까, 만약에 뭐 집을 살 때든가 이럴 때는, 굳이 뭐예요? 집 살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자, 법무사 맡길 거 없어요. 본인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만약에 집을 팔라 하려면, 돈 받고, 자, 잔금 받았으니까 인감증명 넘겨줘야 되겠죠? 등기표 정보하고, 그 인감증명 넘겨줄 때, 이 인감증명은, 가서 저 주민센터 가서 뛰면 그 인감증 뛰러 왔습니다라고 있는 그 공무원이 물어봐요. 무슨 용도로 필요하세요? 물어보게 되면 매매용이다 팔라고 그런다 그러면 꼭 뭐예요? 그 계약서 있죠? 그 자 사는 사람 매수자 계약서 좀 보여달라고 인적사항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꼭 이 인감증 중간에다가 여기다 뭐라고 이거 매수자 을이라는 사람 계약 맺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써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서상의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그 인감증명의 권리자 있죠? 매수자. 요거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각합니다. 등기 각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예요? 매도용 인감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매도용 뭐예요? 매도용 인감증명은 이 매도용 인감증명 항상 뭐예요? 원인이 뭐일 때는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뭘 내줘야 돼요? 이거. 매도 인감증명이 돼요. 그럼 매매 이외 있죠? 매매 이외가 뭔데? 매매 이외 거, 매매 이외의 경우 있죠? 매매의 경우 뭔데? 증여든 교환이든 아니면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등기 하든 자 조카한테 가등기 해주든 매매가 아니라면 몇 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3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매매라는 매매일 때는 하나만 내 이것만 매도인감증명. 근데 자 뭐가 아니면 이렇게 뭐예요? 매매 이외의 경우는 뭐예요? 매매의 경우는 다 뭐라고 몇 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아무거나 인감증명 몇 개월짜리만 내면 된다고 이거 내도 되고 뭐예요? 3개월짜리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등기 하면서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써있는 것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몇 개월만 내면 된다고?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원인이 뭐라면 매매라면 뭐는 꼭 내야 된다고? 매도용 인감증명. 매도 인감증이 뭐라고? 어디에? 인감증명의 중간에 뭐가 써있는 거? 매수자 표시가 된 거. 그건 꼭 내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뭐예요? 자, 몇 개월짜리만 내면 된다고? 아무거나 내도 된다. 몇 개월짜리만? 3개월짜리만 내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내는 게, 내느냐, 안 내느냐가 일단 중요하니까, 만약에 자, 이렇게 뭐예요? 뭐 할 때, 소유권자 갑이, 소유권자 갑이란, 인감증명은 인감이란 남자애가, 인감이란 남자애는 누구하고, 자, 이 여자애 소유하고, 저 푸른 초하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 이런 식으로, 소유하고 뭐예요? 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뭐예요? 설정등기 하는 것이지, 자, 뭐 하지는 않는다니까, 이거. 병말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본적인 것만 떠올려보자니까.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아닌 뭐예요. 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병이란 사람이 뭐 하거나 말소등기나 잊었는게 할 때는 안 내요.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병말이는 안 내는데 뭐예요. 이 병말이가 병이 뭘 분실했을 때, 등기표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무엇으로
이게 확인 정보나 공증 부분, 확인 정보, 이 대리인 시켰을 때는 확인 정보 인자 나오면 뭘 해야 된다고? 인감증 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조금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